안녕하세요. 오진오진다입니다. 오늘은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에 왔습니다. 여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이고요. 오늘은 저희 집을 갈 거고요. 제 맷돌 영상에 많이 나왔던 집이에요. 근데 한정된 공간만 보여드렸고 또 겨울에 촬영했었는데 또 겨울 느낌이랑 지금 느낌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제 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. 우선 마을길 먼저 산책하시고 집으로 가시게요. 가시죠. 마을이요? 지금 바닥 보시면 아스팔트도 쭉 깔려있고 뭐 차 다니는데도 이상 없을 것 같고요. 마을회관에서 뒤로 돌면 바로 이렇게 좁은 길이 나와요. 딱 차 한 대 들어갈 정도죠.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바퀴도 빠지고 그러거든요. 제 친형이 담장도 몇 번 해먹고 그랬어요. 네, 이쪽에서 좌측에 보이는 곳이 집입니다. 그리고 앞을 보면 항아리도 많이 있고요. 살짝 좀 인테리어를 했던 집이에요. 원래 옛날 기존의 원래 모습은 아니고 조금씩 좌우측은 전체적으로 좀 수리를 했고요. 원래 네, 조금 더 옛날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바꿨죠. 그리고 집 마당은 한번 가꿔야 되는데 아직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가꾸고 있고요. 양만 해놨어요. 풀양만. 여기 드럼통도 이제 친구들이랑 고기도 구워먹고 하려고 구해왔는데 작업을 못했어요. 좀 더 잘라야 되는데. 이 안에는 이제 재활용품 쓰레기들도 놔두고 안에 각종 공구들이 있고 농약통 있고 그냥 작은 창고예요. 여기도 가까운 데 있는 창고 있고요. 전체적인 집 모습입니다. 네. 오, 뒤에 대나무도 있고. 네, 대나무도 지금 저쪽 아까 입구 쪽 보시면은 대나무 많이 자라는 게 보여요. 저거 한 일주일 내내 잘랐어요. 저거. 한번 뒤부터 보실까요? 원래 여기 창고였어요. 창고였고 창문은 원래 없었죠. 근데 창문 만들면서 같이. 창고였어요? 네. 만들어진 거고요. 황토네요? 네. 근데 황토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. 왜요? 자꾸 떨어져. 흙이?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고 지금 여기는 문이 고정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그냥 억지로 해놨어요. 억지로 계속 문 열리면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. 여기도 되게 뭐 조명 같은 것도 있네요. 네, 여기도 다 불 들어옵니다. 전기 많기면 다 들어오고요. 여기 마루는 여기는 새로 한 거예요. 인테리어 하면서 마루는 새로 했고. 되게 시원하네. 근데 여기 집이 진짜 시원해요. 엄청 여기서 이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. 네, 너무 좋죠. 앞에 쪽... 보시면 벽돌 보이시나요? 네. 원래 여기 좀 화덕처럼 쓰는 그런 곳이었어요, 여기가. 근데 네. 네, 지금 관리를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덮여가지고. 여기 완전 발전이 무궁무진한 곳이에요. 네, 곳이구나. 여기 땅 좀 넓습니다, 대지가. 여기 뒤까지 또 땅이에요? 네, 뒤까지 길어서. 네, 뒤에도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. 그럼 여기 트면은 여기 쫙 보이겠네. 그렇죠. 근데 지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, 지금. 여기도 지금 어느 정도 나무를 잘라놔가지고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. 여기 벽은 이렇게 놔도 괜찮나요? 벽이요? 이제 벽도 이제 보수 공사를 해야 돼요. 근데 벽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조금 같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많이 모아야 해서 이게 조금 수리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. 이게 집 수리비가.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좀 수리를 해야 돼서 열심히 지금 돈 모으고 있습니다. 야, 이 풍경 보세요. 진짜 여름에 마루 앞에 앉아 있으면 바람도 시원한 바람도 많이 불고 이 뒤에 대나무 소리가 정말 좋아요. 여기는 대나무를 보면은 한숨만 나오는데 또 소리 들을 때 좋더라고요. 대나무가 바로 뒤에 있네요. 네, 엄청 빼곡하게 있죠. 관리만, 아니, 관리가 힘들지. 그 진짜 조금, 매일매일 와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. 팀문도 열리나 보네요, 여기? 네, 팀문 다 열리죠.
안에 한번 잠가 놨을 거예요, 제가. 안에 한번 가보세요. 네. 저 앞에는 제가 맷돌 촬영했던 평상인데. 맷돌도 저기 있네요. 맷돌에서 많이 봐주세요. 맷돌 다시 좀 딱 클로즈업 해주세요. 그래야. 제 맷돌 열심히 해보려고 돈 주고 산 겁니다, 여러분들. 아, 맷돌 비싸, 비싸. 맷돌 너무 비싸더라고요, 진짜. 여기는 이제 술 담가놨던 병들인데, 저희는 집에는 애주가들이 없어서 술을 결국은 다 버렸습니다, 그냥. 여기 물도 이제 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? 네, 여기서 이제 뭐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고요. 안에 또 주방 따로 있어요. 싱크대랑 다 할 수 있게. 집 한번 보실래요? 네. 제 체외방 하나 보시고 안방 들어가고 하시게요. 지금 마루가 더러워서 그냥 밟고 올라오세요. 여기는 이제 친구들 오고 하면은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려고 좀 치워놨고요. 가을 아니 겨울 영상 보시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조금 어두운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저는 원래 어두운 걸 좋아해서. 애가 아까 그 대나무로 고정했던. 네, 대나무로 고정했던 그 문이고요. 여기도 열 수 있어요. 근데 문을 조금 수리를 해야 고정이 되니까. 이런 구조는 아직 그대로 다 있네요. 네, 뼈대는 그대로고요. 조금 이제 수정만 들어간 거죠, 여기서. 저기 창문이죠? 네, 이제 창문이고. 네. 여기서 이제 뭐 작업 같은 거 하시나요? 네, 여기서 이제 TV에 네, 노트북 연결해가지고 네, 뭐 듀얼 모니터도 쓰고 뭐 유튜브 보고. 여기 마당에서 마당이 바로 보이죠, 여기서 앉아서. 누구 앉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. 네, 가시죠. 방이 세 개인가요? 방이요? 방, 네, 방 세 개. 네, 여기까지 네 개죠? 여기도 방인데. 가운데 방으로 들어가시게 안에서 잠가놨어요. 어? 컴퓨터 써졌네? 네, 다 치웠습니다. 지워지네. 네, 여기는 이제 메인 방이었죠. 그리고 이제 또 방이 하나 더 있고요. 이렇게 해주구나. 네. 시골집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방들이 전동 있고 아직 미처 못 버린 술들이 아직 남았네요. 딱 집 냄새 좋죠? 흙 냄새 나고. 네. 여기 오면 좀 편안해요, 진짜. 네네. 네. 그러면 좀 그런 느낌이죠. 여기랑 이 방이랑 여기 옆방이랑 좀 같이 이은 느낌? 여기 여름에 진짜 바람 많이 들어오고 시원하고 좋아요. 아니 여기도 문이 하나 있고 또 저쪽 문 열면 이제 네 저기서도 바람 근데 바람이 여기서 많이 들어오거든요. 뒤쪽 문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 문은 뭔가요? 이 문은 이제 옆에 창문 같은 거예요. 이쪽으로 가면 주방도 갈 수 있어요. 어우 되게 머리 조심해야겠는데. 네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서도 이렇게 멋있었네. 네. 여기서 아까 방에서 창문을 열면 또 이렇게 이어지죠. 조금 치워놓으니까 그래도 집 같죠 이제. 괜찮네요. 네네. 실내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. 여기는 주방입니다. 자, 빨리 들어가세요.
아직 여기도 덜 치워서. 불이 두 개로 있는 거요? 네. 여기 아직 전기가 덜 됐. 네, 아직 하다가 말았죠 여기도. 보시면 저기도 흙이 다 무너져가지고. 근데 여기 주방에서 문 열면 저기 집이 나갈 수 있는 거네. 네, 다 방마다 다 있어요 뒷문이. 다 나갈 수 있게 돼 있어요. 주방도 이렇게 크고. 네, 원래 여기 반 틈은 욕실이었거든요. 근데 욕실 없애고 다 주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네, 다 작업을 다 해야 돼요. 일이 아니 일이 어렵네. 네. 네, 영상 잘 보셨나요? 저희가 이제 이 집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귀농귀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집도 있구나라고 한 번씩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고요. 시골집은 좀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사계절의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저번 겨울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또 이제 여름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겸 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고요. 시골집은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해요.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. 근데 관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집에 애착이 가거든요. 제가 지금 좀 그런 상태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정이 있는 집을 좀 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또 다른 예쁜 집을 찾으면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